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유소영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좀 사실 조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이유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쓰지 않는 용어들로 이제 다 구성이 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선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연구 방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고민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용어에 대한 이제 설명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용어 설명을 좀 제가 자세하게 좀 해드리는 쪽으로 진행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에 대한 또 이런 제약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걸 아주 완벽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제 아무래도 이 연구 방법론이 실질적으로 뭐 상담과 관련돼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그 이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얻어가는 이러한 지식이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라고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사실은 이제 목표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일단 우리는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공부니까 이거를 너무 이거에 아주 원론적인 부분까지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이거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연구를 진행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공부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현실적인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정선을 좀 맞춰서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연구를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연구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실험 연구라는 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한 어떤 연구들의 세부 절차, 그리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죠. 이제 이렇게만 쓰면 사실 이렇게 별로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연구 문제나 또 목적이 어떻게 이게 적합하냐 연구하도록 또 적절하게 대상을 우리가 모집하는 그 숫자가 어떤지 그리고 그 대상을 모집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 목적에 적합한 또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이런 거에 관련된 연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출제 기준을 좀 보시면요. 저희 목차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청소년 상담사의 이제 문제를 요 기준에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7가지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부분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연구가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과학적인 연구의 접근이 무엇인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연구의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1번 연구의 기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절차죠. 처음에 이제 연구를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의 전 과정들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이제 일단은 문제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또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술하는 것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두 번째다. 세 번째 이제 연구의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타당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이 연구가 그러면 이 연구에 내가 그러면 목적에 부합하는 그 내용을 맞게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학생의 수학 실력을 측정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학 실력을 측정하려면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이 학생에 대한 뭔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학 실력을 보려고 하는데 과학 문제를 내줬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평가한 걸 가지고 이 친구의 수학 실력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바로 이게 타당도예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주제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타당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서 검사를 했을 때도 일관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게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실험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는 이제 실험 연구 크게 이제 상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연구들은 이제 실험 연계, 실험 설계. 쉽게 말하면 상담이라는 것을 하고 났을 때 그 후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검증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진행이 보통 되고요. 그다음에 상관 연구, 무언가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을 찾는 이러한 연구들. 그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쨌든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러한 실험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그 네 번째로 측정 이 파트로 넣어놨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질적 연구입니다. 크게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양적 연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관적인 어떤 이러한 경향성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이제 양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는 그런데 양적 연구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얘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되거든요. 그 면에서 이제 질적 연구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질적 연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연구에 관련된 이제 윤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가지 이 파트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재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 내용은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연구의 기초 부분이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중요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이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선정과 표본 추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조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측정과 척도에 관련된 부분. 또 네 번째가 연구 방법, 실험 설계. 여기도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자료 처리 그리고 통계와 자료의 분석 역시 여섯 번째 단원도 이제 시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연구 보고서의 작성. 네,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단원으로 이제 저희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구성, 교재 구성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에 대한 좀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서라는 특성상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풀어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러한 수험서의 특징에 대한 또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을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용어 자체가 이제 익숙치 않은 용어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정의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통해서 좀 이제 숙지를 해 나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